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 가고시마의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9월 26일 일요일 또 분할을 하였습니다. 분연이 관측 사상 최고인 5,400m까지 올라갔습니다. 8월에도 관측 사상 첫 4,800m까지 올라갔었는데요. 또 새로운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. 최근에 일본의 니시노시마, 이오지마, 사쿠라지마, 그리고 그다음에 스와노세지마, 그다음에 또 후쿠토쿠 오카나바 해저 화산 같은 경우는 그 17km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의 해저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계속해서 그 해저에서 그 신발 지진 500km의 지진이 연속 발생이 되면서 이즈 제도와 계속해가지고 지금 큐슈 쪽에 대지진 강진들이 화산 폭발과 같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. 또한 세계에서도 일본 이외에 스페인의 라팔마라든지 이탈리아의 저 시칠리아의 그 에트나 그다음에 그 어디죠? 저기 그 과테말라의 푸에고 파카야 계속해서 지금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. 지진과 화산은 함께 연동돼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